예. 네, 그러면서 또 한번 사승세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켜보죠. 첫 득점 최효수입니다. 이 어떤 자존심을 걸고 하는 시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, 다른 경기력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. 두 포인트 먼저 따내. 네, 리그 직전에 있었던 대표팀 선발전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었던 최효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기량 100% 발휘할 1-2. 김나영 내고 있습니다.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. 김나영 득점 3-3. 아, 최효주 때문에 높은 타점에서 빠르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번에 맞추지 못했네요. 그렇습니다. 최효주가 몰아붙이 상대하고 있는 최효주입니다. 짧은 푸시스 김나영의 5-6. 김나영이 날라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데. 네, 조금 더 너클볼을 치듯이 볼의 윗면을 맞춰야 됩니다. 네. 랠리예요. 랠리 좋아요. 이 랠리. 때문에 또 수비 선수로서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네, 또 굉장한 득점을 맞출 수 있죠. 떴어요. 점을 허용한 최효주 버텨내지 못합니다. 김나영 9. 선제하는 작전인데요. 김나영 아 최효주가 한 포인트 뒤져 있는 김나영의 서브. 최효주 몰아붙이면서 두 번째 게임 김나영 시작합니다. 몰아붙였는데 버텨 선수한테 이런 얘기했더니 이런 날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모든 선수들의 소망이죠. 살렸어요. 그러나 최효주가 최효주 오늘 그 느낌이 왔어요. 완전 살아나네요. 경기력이 완전 선수들은 정말 치열하겠지만 네. 그러나 그렇지. 최효주가 5-1로 앞서 있습니다. 네트 맞고 나갑니다. 성도 나타나네요. 네. 자, 이 표정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요. 이것마저 말을 듣. 시간 끌 수 있는 있을 만큼 끌고 서브를 넣었습니다. 그리고 최효주 최효주 일단 앞선 경기도 잘했고요. 오늘은 더 잘하고 있어요. 8-3. 8-8. 최효주가 정말 상대가 뭘 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네트 맞고 나갑니다. 최효주의 최효주 이번엔 네트에 김나영 끝까지입니다. 최효주가 끝내버립니다.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